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 자라가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이 모든 자리들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알아야 하는 모습을 가로막거나 가리거나 없애거나 이걸 감추어 두거나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밝히 보이시는 밝히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라고, 거기에 함께 하라고, 이것을 다 함께 같이 알자라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말씀과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바로 그 자리. 설교 시간이 짧네, 기네, 설교의 내용이 재미가 있네, 없네, 지루하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내가 다 이미 아는 얘긴데, 거기서 더 얘기해봐야 뭐가 있다고? 그따위 작태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 개혁주의 신앙 아래에서 본디 가톨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들이 드린 미사의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라든가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그 의전, 예배 의전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부의 자락의 각양각색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런 다른 예배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의례들이 긴 것이 많은 것뿐이지 말씀의 자리는 그게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아래에서는 이 말씀의 자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 아래에서 설교가 너무 중시되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권위의식이라든지 그들이 그 스스로 임금이 되고 절대 권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 바른 모습, 저희 개혁주의 아래에서 드러나는 이 말씀의 자리는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었다고요.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이 인간들 스스로의 가치관과 인간들이 인간들 스스로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서 집어넣고 말하고 다듬고 이 예배의 의전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듬기 시작하여서 아, 그래 이 모습이 뭐이 정도면 아니라고요. 말씀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하는 것. 이걸 인간의 생각의 모습에 가지고서 우리가 재단하려고 드는 건 아니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한다고요. 아셔야 한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드러내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자리와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미 그때 그 자리 그 모습 아래에서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자리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 세례의 모습,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산자의 모습 으로 나오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힘과 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과 방패, 그 병거의 모습으로 그렇게 들이밀었던 자들 다 죽게 되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세례의 자리라고요. 예수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예수라는 식량을 먹고 사는 예수라는 음식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그 예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어져 있는 그 백성 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살려내신 죽음에서 살려내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백성들의 모습, 그게 그 세례의 자리라고.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구름 속에서 인도되어졌던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들의 그 죄가 폭로되고 그들의 그 죄가 드러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 언약의 땅자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남의 자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렇게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내 백성은 나는 이렇게 살리고 내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죽인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땅에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 권력의 중심이라고 호령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치심이 없는 자들,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자리를 지나 나오지 못하는 자들, 거기에서 죽는다고요. 죽여버리신다고요. 그게 너희들의 세례의 자리고 우리의 세례의 자리라고, 나의 세례의 자리라고, 성도의 세례의 자리라고. 그 성도의 세례의 자리, 거기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이것이 내 피요, 이것이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라라고. 나 예수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먹고 너희들이 살라라고, 뜯어먹고 너희들이 살라라고. 그게 그 반석 위의 자리임을, 예수 반석 위에 그 반석을 놓고 예수 모퉁이의 돌자락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예수를 거기에 세우는, 하나님이 집에 되어져 있는 그 성전됨의 모습이 거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우리는 그 모형의 자락을, 우리 교회라는 그 건물의 자락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 아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나누어지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 반석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내 죄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내 강함으로 씻고 산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산 자로 드러나는,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걸 다 알아야 한다라고. 성도들아, 너희들아, 이것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만인에게 드러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석, 그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깨부시고는 무엇을요? 우리의 디자인,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그 교회, 그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삐까번쩍한 건물 속에, 휘황찬란한 건물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집어넣고 그렇게 불러와서 채우려고 드는, 내 교회에다 채우려고 하는 그 따위 탐욕의 모습이 드러난, 예수 양식은 사라져버린,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은 이미 사라져버린,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 모르고 복음 없고 그 핏부림에 인치심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요? 다 죽어 나자빠진 시체의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체 썩는 시간으로, 냄새, 그 시체 썩는 악취만이 풀풀 풍기고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 그 시체들이 위한 관짝의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그 따위 건물자리, 인간의 디자인한 그러한 관짝이라고요, 그러한 묘지라고요, 그러한 무덤이란 말입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책임지고 있는 그 따위 자리라고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로 지어낸 그 따위 건물 안에 그렇게 다수가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교회라는 그 공간의 자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죽임당한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예수 반석 위에 예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걸 말씀이라고, 그걸 세례라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다수의 인간들을, 그 중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 머릿수, 그 대가리 수가 꽉 차고도 남음이 있는 그 따위 자리들을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리셨다고요. 죽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요? 우리 교회가 넓다고요? 우리 교회의 자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아파트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이 교회 건축에, 이 건물 건축에 불패 신화 아래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불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남는다고요?
꿈 깨시라고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 건물들의 모습이 어떻게 팔려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처절하게 그 은행빛, 세상의 빛을 진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속으로 걸어가라 그랬더니 은행 빗자락에 얽매여져서는 그 성도들의 헌금을 그 돈주머니에 빨대를 꽂고 있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끌어내고 더 끄집어낼까? 이 말씀의 자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을까? 돈 많이 내면 네가 장땡이다. 돈으로 판단받고 돈으로 말하고 돈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따위 작태의 자리.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복음에 이 말씀의 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죽고 사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세례의 자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언약 백성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 힘으로 병기를 들고 있었다. 지 힘으로 그 병거를 타고 들어갔다. 내가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내 힘으로 내가 저 건너편까지 살아서 나가겠다라고 돌진했던, 그래서 그 바닷가로 수장되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해 버린, 그 스스로의 힘 있는 다수와 예수 양식을 먹었음에도 그 예수를 똑바로 알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반석에 있지 못하는 그 다수의 무리들, 이 땅의 다수의 교회들, 이 땅의 그 대형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리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라고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의 십자가가 교회에 이미 세워졌다고요. 네가 예수 양식을 먹느냐? 네가 예수 양식을 먹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 광야, 그 예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네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산 아래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증거,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그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조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인 이 모습이, 이 형상과 이 모양이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제 하나님이야. 그들 눈에 탐스럽고, 그들 눈에 힘이 있고, 그들 눈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눈앞에 증거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금빛에 그 찬란한 반짝거리는, 그 앞장섰을 때그 햇살을 받아서 빛이 나는 광채가 드러나는,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게 죽음의 자리라고요. 우리 성도들 앞에 무엇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팔아먹고 있는 자인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라고요. 우리의 교보제라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요. 선민이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백성의 모습을 이끌어낼 때 너희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 자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폭로가 되어지는 자인지, 내가 그 시험의 자락을 너희들에게 두었을 때 너희들이 그 시험의 자락을 어떻게 통과하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폭로되는지 똑바로 보여주게끔 하시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보제라고요. 우리의 본보기, 본보기의 모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증거가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거길 따라가느냐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지 힘으로 살겠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서 내가 이 병기를 들고 이 병거를 타고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 사람의 일로 계산되어져 있는,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바로 알지 않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산 아래에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빚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목사를 우상시하여서 그 목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 곁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고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기 위해서 그 모습이라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내가 만져보기 위하여서 이 모습 따라서 이 형상과 이 목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앞장서가는 저자를 우리가 뒤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들이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습도 그 악을 똑같이 즐겨하고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보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증거를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서로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이 존재해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빗뿌리신 이 복음의 자락 아래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양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을 그 양식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락이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령한 음식과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령한 반석의 자락 위에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됨이 굳건한 그 심판의 십자가가 내게 어떻게 섰는지 그 구원의 영광이 내게 우뚝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이름으로 꼭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